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9일 화요일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토요일 일요일 민주당 순회 경선이 있었습니다. 이대명이 압승을 했습니다. 70%를 넘은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대명을 넘어서 확대명이다.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이다. 어차피가 아니고 확실이다. 어대명이 확대명이 됐다 그랬는데 이걸 보도하는 각 언론사의 어떤 뉘앙스 상당히 다른데요. 제일 노골적으로 이재명을 대변해서 이재명 창가를 부르고 있는 미디어가 어디냐? MBC입니다. MBC. MBC가요. 지난 주말 토요일 일요일 뉴스를 보니까요. 토요일 뉴스 데스크 여기서 보니까요. 민주당 전당대회 이재명 74% 지지율로 압도적 1위 이걸 톱 뉴스로 다뤘는데요. 아예 생중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MBC가 이제 지금 복수 노조가 몇 개 있는데 그 민노총 계열 말고요. 언론 노조 계열 말고 MBC 노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오정환 위원장. 여기가 그래도 비교적 공정 방송을 외치면서 균형 잡힌 목소리를 내는데 아예 이렇게 성명서를 냈습니다. 노골적인 친민주당 경선 중계, 나 부끄럽다. 이런 성명서를 냈어요. 그러면서 지난달 28일 민주당 당대표 컷오프 소식을 중계했던 뉴스데스크가 지난 6일 있었던, 그러니까 지난 6일이라는 건 지난주 토요일입니다. 있었던 민주당 강원 경북 당대표 경선과 7일 진행된 민주당 제주 인천 경선 소식을 톱블록으로 생중계했다 그랬는데 6일날은요 아예 첫 번째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 그리고 7일날은요 두 번째 뉴스예요. 두 번째 뉴스인데 그러면 7일은 첫 번째 톱 뉴스가 뭔가 했더니요 자동 해임 D-E 이준석 측 전면전 채비. 그러니까 이준석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그런 리포트를 첫 번째로 냈고요. 두 번째가 제주 인천 경선도 이재명 압승 하면서 대세론 굳히나 하는 자막까지도 친절하게 붙여주는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앵커라든가 그 다음에 이거 리포트하는 기자도 이게 사실 공정방송계 할 정도로 이렇습니다. 앵커 멘트가 이재명 후보가 예상보다도 높은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이랬는데 아니 예상은 누가 예상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예상했던 사람들도 어차피 이재명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MBC는 예상을 뛰어넘은 엄청난 승리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재명 소감 들어보겠다고 또 MBC 마이크를 갖다 들이대고 이재명의 소감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예상을 뛰어넘는 압승이었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앵커 멘트도 그렇고 이재명의 소감도 그렇고 이거 짜고 치는 것도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앵커 멘트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첫 경선이긴 하지만 한참 민주당에서 유행했던 이른바 어대명이라는 말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 분위기가 강원과 TK에서 먼저 확인이 됐군요 하면서 굉장히 유쾌한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요일 리포트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제 TK와 강원에 이어서 제주 인천에서도 이제 압승을 거두었다. 그러면서도 또 이재명에게 마이크를 갖다 대면서 소감을 묻고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이재명 개인 방송이다 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MBC 노동조합이 이런 성명을 냈고요. 그러면서 MBC 뉴스데스크가 이런 추세라면 전국을 도는 민주당 경선을 모두 메인 뉴스에 생중계할 판이다 하면서요. 근데 다른 지상파는 어땠나? SBS는 6일 그 강원 경북 경선은 첫 경선 결과였던 만큼 톱 뉴스로 다뤘지만 7일에는 단신으로 경선 결과만 간단하게 전달했고 KBS는 리포트로 처리하긴 했지만 중계하지는 않았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녁 6시가 넘어서 경선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끝까지 그 경선장을 지키고 중계했던 방송사는 MBC가 유일했다. 지상파 3사 중 유독
MBC만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 종편 4사도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리포트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을 이렇게 생중계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근데 거꾸로 그렇다면 작년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작년 6월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뉴스데스크가 그러면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생중계한 적이 있느냐? 없다 이거죠. 당시 뉴스데스크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소식을 후반부에 밀어넣어서 리포트, 짧은 리포트를 처리하거나 또 후보들끼리 헐뜯는 내용 위주로 리포트를 전달했을 뿐이다. 이번처럼 홍보성 중계 뉴스를 하지를 않았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 거를 다시 찾아본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작년 6월 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6월 10일 날인가 11일 날 있었습니다. 한 열흘 전 6월 1일 뉴스데스크가 나경원 후보가 이준석 후보는 트럼프라고 공격했던 거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전투구하는 모습 이런 것만 이제 까십성 코너에서 다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월 3일에는 23번째 톱뉴스부터 해갖고 23번째 리포트로 국민의힘 대구 경북 경선을 다뤘는데 중계방송은 아예 하지도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민주당 대표 경선 그 보면은 뭐 거기서 연설이 뭐 윤석열 정부 뭐 일방적으로 맹 비난하는 목소리가 난무한데 좌파 언론 MBC 노동조합이 자기들 MBC 뉴스를 아주 좌파 언론이라고 대놓고 얘기해요. 좌파 언론은 이제 대놓고 대통령 임기 단축을 얘기하고 내각제 개헌을 거론한다. MBC 노조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마 이러한 당대표 경선을 중계하고 띄우려는 이유가 내각제 개헌 이후 총리로 이재명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인가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떨어지자마자 편파보도 엔진을 노골적으로 재가동하는 MBC를 보니 보도국 수뇌부는 정말 자정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도는요. 같은 이른바 자기들 말로 진보 언론 MBC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문으로는 한겨레 경향이 있는데 이게 그럼 뭐 한겨레 경향 뭐 다른데도 그런가 이 경향신문은요 그나마 낫습니다. 그나마 나요. 경향신문이요 8월 8일 어제 오후 4시 38분에 인터넷에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재명에게 쏟아진 권리당원 74% 몰표 도대체 왜 이 분석기사를 실었습니다. 분석기사를 실었는데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네 곳을 돌지 않았습니까? 대구, 경북, 강원, 제주, 인천 네 군데를 돌았는데 이 권리당원 80만 명, 그 네 지역의 권리당원들이 투표한 거를 지금 개표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룰은요. 권리당원 투표를 40% 가중치로 환산하고요. 그 다음에 대의원 투표를 30% 가중치로 하고요. 그래서 70%가 되고요. 나머지 30%는 여론조사인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25%고 당원 여론조사가 5% 해가지고 이제 100%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거는 앞에 권리당원 40% 부분만 이게 되는 거예요. 대의원 투표는 나중에 이루어지고 여론조사도 후반부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보니까 네 지역의 투표율을 봤더니요 평균 25.20%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투표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전당대회 때 보니까 42.74%였고요. 2020년 이낙연 후보가 당대표로 뽑힐 때 전당대회 때 투표율을 봤더니 권리당원 투표율이 41.03%. 그러니까 작년에 42.74%, 2020년에 41.03%였는데 이번에는 4개 지역인데 25.20%. 거의 절반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참여율이 저조하다. 그런데 이재명은 강력한 팬덤층이 있지 않습니까? 개딸들. 이 개딸들이 열혈 지지층, 이 극렬 지지층, 이 사람들의 그냥 집중 투표를 한 결과가 그래서 74%다. 그래서 다수 권리 당원으로부터는 이 외면받고 있는 게 아니냐. 이 74%라고 하는 압도적 수치에 가려 있는
25%라고 하는 아주 예, 낮은 아주 초라한 이 투표율. 그렇다면 이재명의 75%라는 게 예, 그게 화려한 승리라기보다는 이거 오히려 걱정해야 될 거 아니냐. 이재명에 대한 이 쏠림 현상, 오히려 당의 건강성을 오히려 갉아먹는 그런 현상 아니냐. 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개딸들, 이른바 개딸들이 이재명 대선 지고 나서 무슨 그 인터넷 커뮤니티 재명인의 마을인가 만들고 그때부터 집단적으로 민주당 그 온라인 당원 가입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죠. 그러니까 요번에 이렇게 나타난 결과를 보면은 이 개딸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이재명을 몰표를 준 것인데 투표율이 아주 저조했다는 거죠. 투표율이 아주 저조했다. 근데 MBC는 이런 거 전혀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경향신문조차도 보도하고 있는 이 중요한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이재명에게는 불편한 진실이죠. 근데 이런 거를 전혀 MBC는 보도조차 않고 있다. 예, 그 네 지역에서 압승을 거둔 다음에 이재명 측의 수석 대변인이요 논평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원 대구 경북 제주 인천 권리당원들이 민주당이 앞장서 윤 대통령의 실정과 정부 여당의 퇴행을 바로잡아 달라는 기대를 담아 이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MBC는 딱 그 이재명 대변인 수준의 지금 홍보성 방송을 지금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쏠림 현상이 과연 건강할 것인가? 2015년에 문재인이 당대표가 될 때, 2015년에, 그러니까 2012년에 박근혜 후보에게 떨어지고 나서 2015년에 대권 재수하면서 이제 당대표가 됐는데, 그 당시 권리당원 득표율이 한 40% 정도뿐이 안 됐어요. 40% 정도뿐이 안 됐는데, 이재명은 요번에 74%, 현재 4개 지역 합산 평균 득표율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건강한 것이냐? 그렇지가 안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것도 일반인들과는 굉장히 다르다 하는 걸 이제 경향신문이 이 여론조사 결과 수치를 제시하면서 하는데 넥스트 리서치가요. 이 지난달 말에 조사한 건데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 탄압이라고 보는 사람들 전체 응답자 중에서는 정치적 탄압이다가 39.2%고 정당한 수사가 10% 높아서 49.4%인데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들로 한정시켜서 보니까 70%가 정치적 탄압이고 19.2%가 정당한 수사라고 답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일반 국민의 정서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경향신문이요. 그 하루 전인 8월 7일 일요일에는요. 또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심상치 않은 이재명 방탄 당원 개정 논란. 또 다른 내로남불. 당심 민심 괴리 씨앗될까 하면서 이게 이재명을 위한 당원 80조 개정. 이게 기소가 되더라도 직무정지 되지 않고 당대표직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재명을 위한 당원 개정 이것이 이게 또 다른 내로남불이 될 수가 있고 민심과 당심의 괴리 현상을 더욱더 증폭시킬 수가 있다. 경향신문조차도 이렇게 우려하는 기사를 씁니다.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요번에 그 당원 개정을 차떼기 정당의 후신만도 못한 당원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MBC가 얼마나 몰지각한 최소한의 언론으로서의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마저도 이제는 포기하고 이재명 홍보 방송 얘기를 자처하고 있다 하는데요 MBC는요 뭐 방법이 없습니다 MBC는요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들은 공영방송이라고 하는데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예, MBC 주식회사 MBC예요 예. 그렇다면 이게 무슨 공영방송이에요 그 MBC 주식의 60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 게 방송문화진흥회 박문진입니다 그래서 박문진이
그 주식을 매각을 해버리면 MBC 민영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잡한 거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저항이 있어서 그런데, 하여간 MBC 문제 이런 거를 공영방송이라고 하고, 또 시청력 같이 얻어먹겠다고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용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경제위기에 심각하니까 그거저거 이제 극복해야 될 문제가 우선순위에 있습니다만, 이 MBC 문제도 이번 정권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든지 좀 정상화를 시켜야 된다 하는 생각이 간절히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